자, 현 시각이 10시 37분입니다. 오늘도 주가는 밑으로 내려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현재 주가는 뒤에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가 있고, 근데 우리가 추석 연휴 동안에 FMC화이기 때문에 얘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매매할 때는 예치가 되니라는 게 있어요. 그럼 내가 매매할 때 어떻게 하냐 할때 이미 어제 유튜브 안에다가 우리가 유튜브에 있는 그 내용들은 내가 정말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의 30년 노하우를 거기다가 꾸준하게 담아놓고 있어요. 자, 여기 유튜브 안에 요 안에 내용을 보면은 어제 방송을 잠깐 볼까요? 여기네요. 미국 만기일 뭐 이렇게 여기 잠깐 볼게요. 여기 잠깐 보시면 잠깐만 볼게요. 자, 여기 잠깐 이렇게 보시면 그 방송 내용 중에서 뭐 이제 이거는 이제 뒤에 이제 이슈 같은 거 제가 풀어드리고요. 그다음 실전 매매할 때, 실전 매매할 때 얘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거 보이죠? 요거 내용들이 그대로 녹아 있어요. 이거 정말 30년 동안 비싼 등록금 내가면서 터득한 걸 여기다가 공개하는 중이에요. 자, 그럼 저 내용이 뭐냐? 저 내용이 뭐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얘는, 물론 얘는 이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아직까지 두 번의 매수가 있으니까. 다만 얘가 아침에, 어제도 그렇고, 붙고 나서 내려오는 거는 뭐냐면 30분 단위 확인하는 게 아주 좋아요. 볼게요. 요렇게. 그럼 여기다가 요렇게, 또 요것만 씌워보세요. 이렇게. 그럼 얘가 어제 요거 대비 아래였죠? 아, 너 내려왔구나. 얘도 요거 대비 요거 시가고 그 아래죠. 그 내려오는 중이에요. 되죠? 어렵진 않습니다. 얘가 파란색이니 빨간색이니만 얘가 올라갈 땐 빨간색이 자동으로 뿌려져요. 여기도 볼까요? 어제 오늘. 물론 내려가면 밑에 매수가 있지만 왜냐면 변동성 과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 변동성 자체가. 얘도 보면 어제 식 요거 대비 아래 파란색이었고요. 오늘도 얘 대비 내려오죠. 그럼 얘 내려오죠. 다만 얘네들은 하단과 상단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아, 왜냐면 얘가 추세를 앞둔 상태에서 이거 위로 올라가면 이거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쉬는 동안에 FMC가 이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매도다 그러는데 또 이렇게 거꾸로 많이 빠져버리면 야, 얘가 또 추석에 좋아질 수 있잖아 해서 저점에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다만 내가 얘를 매매할 때 매매하는 방법은 최소한 30여가 얘가 돌아서거나 오후에도 얘가 돌아서면 이렇게 돌아서거나 아니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번개 차트가 쌍바닥일 때 그때 매매하시면 돼요. 제가 하나 시범을 하나 보여볼게요. 여기 TSI가 있잖아요. 이거요. 이거 지금 이 방송 저희 그 컴퓨터 님들 방송 듣고 계실 거거든요. 이거 어제 여기 적산병 이후에 조정일 때 어제 장중에 잡아든 거예요. 오늘 위에서 전략 매도 때렸는데 기법이 뭔지 아세요? 번개 눌러볼게요. 얘가 위에서 녹색이 쌍봉이었죠? 그래서 12,500원에다가 걸어놔라니까 싹 나간 거야. 이 방송은 여러분만 그냥 비회원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 회원님들도 듣고 계시거든요. 이건 장중 매매법에서 나온 거예요. 쭉 내려가죠. 이렇게. 그럼 얘가 뒤집으면 매수예요. 거꾸로 뒤집으면 얘가 올라가는 신호예요. 이해하시죠? 내가 모르고 매매한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알고 매매야, 요게 내 돈이 됩니다. 요건 위에, 요건 쌍봉. 매도. 얘 대신 이제 내려오면, 밑으로 내려오면 매수입니다. 얘가 다시 녹색이 쌍바닥이거나, 예를 들어서. 그래서 다시요. 지금 이 장세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위에서 올라가면 매물이 있어요. 그런데 얘가 밑으로 갈땐 이제 투매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너무 또 장을 나쁘게 보는 거야. 얘는 큰 그림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큰 그림은 살아있는데, 다만 단기적으로 어디에 있냐면, 변수의 터널. 여길 지나야 되기 때문에 얘가. 그리고 이제 얘를 일본으로 잠깐 접근해 볼게요. 얘도 일본으로 잠깐 접근해 볼게요. 얘를 보면 얘는 직전 저점 때, 특히 얘는 여기 20선, 여기가 지지가 될 가능성이 좋습니다. 요걸 우리가, 레버리지로 바꿔서, 볼게요. 레버리지요. 레버리지 바꿔서 볼게요. 여기 ETF로 바꿔서 볼게요. ETF로 바꿔서 얘를 가만히 보면 얘는 뭐 여전히 내려갈 땐 여기 240 정도로 봐야 되겠고요. 근데 얘는 여기 보면 얘는 5일선은 지지가 되겠죠. 여기가요.
여기가 먼저 G가 되겠죠. 그죠? 얘는 하드에서 매수가기 때문에 투명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런 가운데서 어떤 종목이 주력으로 움직였느냐라는 걸 볼 때는요, 여기죠.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차트거든요. 여기를 딱 보시면, 야, 오늘 뭐가 무게중심에 있니? 라고 이렇게 보면은, 하나는 월봉을 보시고요. 아, 너 합격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일봉을 봐야. 아, 너도 모양이 좋구나.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보고 계셨다가, 밑으로 조정일 때 매수요. 코로인더는 저희가 국고쳐서 추천 나갔던 종이잖아요. 특히 이렇게 각도요. 급락, 급등, 완만턴.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조정하는 구간 있죠? 요게 매수하면 돼요. 또 올라가죠. 쫓아가서 하실 필요 없어요. 요 명단을 갖고 있었다가 조임할 때 쏘시면 돼요. 부진이었어요. 그럼 얘는 이거 왜 올라갔느냐? 얘는요, 주봉으로 볼게요. 얘는 주봉으로 보면은, 얘가 조정이었죠. 올라가게 전 오늘. 그죠? 그러니까 일봉으로 외봉이거나, 얘가 일봉으로 외봉이거나 할 때 얘가 매수 플레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자, 아, 이런 점이 올라가는구나. 근데 얘처럼 이렇게 많이 엉대가 많이 쳐져 있는 종목은 절대 추천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밑으로 조임할 때 쏘시면 됩니다. 자, 코롱도 이거 뭐 내려가, 이거 뭐 우리가 추천주였습니다. 여기 내려갈 때. 이럴 때 우리는 얼지 않아요. 롱 다음에 쏘실 때 나눠서 분할 매수하지. 예, 이건 아마 모바일 회원님들도 이런 거 쏘셨을 겁니다. 그죠? 코롱 그룹 종목이 다 강한 모습을 주면서 위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말고 또 하나 보는 것이 뭐냐면, 여기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장대, 아침부터 강한 다음에 그냥 장대한 본 종목들도 있잖아요. 그죠? 모양을 보면. 그게 일봉상 조정이든지 아니면 주봉상 조정이면 돼요. 되죠? TSI. 얘는 그냥 쭉쭉 올라가죠. 올라가도 이거 쫓아가지 마세요. 어제도 보면은 여기 밑에가 마이너스가 매수가 있었다고 했지, 아까 제가. 이거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대신 이제 얘가 이러다가 다음 주에 마이너스면 배팅입니다. 국도화. 내려갔다 올라가죠. 왜 올라갈까? 외봉이잖아요. 꺾어지는 게. 이거 외봉이니까 조금 분할 매수하면 지가 알아서 올라가요. 어렵지 않아요,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노란 풍선 같은 거. 얘도 어제 조정 받았었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역으로 오늘 견조하게 조정하는 점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건 여기 보시면요. 그 우리 종가 공략조래. 이제 요 종목 중에서 견조하게 조정 주는 거. 이건 뭐 워낙 많이 올라갔죠. 이건 나눠 써야 되겠죠. 그래서 내려갈 때마다 분할로 해서. 그죠? 이해하시죠? 이렇게 내려오면 저점에서 배팅 전략이 좋습니다. 자, 그러한 종목군들 중에서 일부 모아놓은 것이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군들이에요. 삼성 엔지니어링. 그래? 이것도 계속 올라갔었네? 그럼 내가 내려올 때 매수. 얘도 단기적인 매도는 여기 이 녹색이 쌍볼 때 꺾어잖아요. 이거 아주 좋아요. 단기 매매할 때는요. 다만 얘는, 아, 너 조정일 때 올평선에서 내가 살게. 이노테. 어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어제 아침에 쫓아가는 거 물린 거죠. 이렇게. 위에서. 작년에 전사한 거죠. 녹색이 하방이죠. 더군다나 쌍봉에서 가장 무서운 하방이잖아요. 내려오잖아요. 쫓아가면, 근데 여러분들 계속 다 쫓아가잖아요. 그건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버리셔야 돼요. 그 습관은. 그 습관을 버리지 않으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잊지 마시고요. 내가 매매할 때 알고 매매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알고 매매하자. 모르고 매매한 건 내 돈이 아니다. 대신 이제 종가 받으면 이제 유지해서 분할 수준으로. 얘도요, 한국가스공사. 오늘 조정이구나. 내가 밑에서 매수 플레이 구사하시면 됩니다. 제스건서, 아, 너도 오늘 조정이야? 그럼 나 오늘 밑에서 매수할게. 요런 종목군들요. 대신, 되도록이면, 이렇게 마이너스 3% 이상인 건 종가에 고민하시고요. 내가 장주 쏘는 것은 마이너스 5% 이내. 만약에 진에어가 있죠. 요도 얘 내려갈 때 쏜 겁니다, 여기. 내려갈 때. 이거 실제로 매수. 롱담에 쉬실 때 매수. 그럼 지가 알아서 올라가잖아요. 재밌잖아. 자기가 알아서 올라갑니다. 자, 세트레가이. 어제 굉장히 강했죠. 오늘 아침 마이너스였네요. 아, 여기 매수요. 지가 알아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뭐, 금호석이 조정받네요? 오늘 종가 매수이거나. 얘도 더전비준. 장주에 마이너스였네요. 요런 종목의 명단을 확보하시라는 게 그겁니다. 적어 놓으셨다가 종가에 분할 매수 하시면 됩니다. 일진 머티리얼죠. 아, 이거 오늘 종가 매수네요. 이게 앞에 우리 공략했던 종목이네요. 가스 관련된 종목도 워낙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조정이죠. 눌러줄 때는 저가권 떼서 매수 플레이가 가능하다.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알고 벌어야 이게 진짜 내 돈이다. 뭐 어려운 얘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당연히 알고 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모르고 베팅을 갔다가 계속 싸버리면 그건 벌어도 내 돈이 아니잖아요.
다음에 계속해서 벌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자신감도 없을 거고요. 그죠? 알고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단을 꼭 보시고요. 다만 이제 오늘 종합주가 지수의 흔적으로 보면은 얘는 현재 주가의 패턴이 변동성 구간이기 때문에 얘가 위아래 조정을 받고 있구나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그 중에 저희가 얘는 여기 중심에서 매수 사이클을 보시는 게 좋다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너무 밑창으로 내려갈 땐 쫓아가면서 때리지 마시고요. 올라갈 때 때리셔야 되고 내려갈 때는 하단에 매수가 있고 얘는 계속 변동성 구간이 있다는 것을 계속 염두에 두시고 공략분들 잡아가시면 좋겠고요. 이 명단은 보셨다가 종가 가치로 3% 이내에 있을 거를 나눠서 매수한다 라는 마음으로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요. 삼성전자 풀어볼게요. 자, 삼성, 오늘은 반등주죠. 근데 얘는 수율 게임 종목은 아닙니다. 누차 얘기했던 대로. 얘는 수율 게임 종목은 아닙니다. 얘는. 다만 얘는 내가 가져가면서 배당도 받고 그냥 평생 또 가져가겠다 할 때는 얘는 일봉사에서 장담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가 있다고 했죠. 3분의 매수형은 나온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이게 역별인데 이게 카바가 되려면 상당히 왔다 갔다 갔다, 갔다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얘는 투자용으로는 괜찮다. 왜? 신호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NC 이런 것들 질문 많죠. 일단 먼저 이런 것들은 신호가 나와야 나와야 뭘 하는데 아직 흘러내리고 있죠. 의미가 없어요. 얘는 지금 이렇게 보면 얘는 요번 달에 주도주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카카오 볼게요. 카카오. 카카오를 보시면 카카오도 보세요. 이거. 이거 오히려 얘가 이렇게 추세를 깼을 때 이날 추세를 깼을 때 여기가 매도거든요. 그죠? 오히려 올라갈 때 매도거든요. 여기서 근데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받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거 왜냐면 무슨 상승 아니다 뭐다 말을 했지만 이거 그러니까 납작 엎드렸죠. 근데 카카오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너무 앞으로 너무 적진으로 너무 들어갔다고 표현할까? 너무 골목상권. 죽고 사느냐 문제는 그 골목상권까지 다 파고들어가니까 그 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반감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에? 제가 설명을 했죠. 야, 이거 상조사까지 하면 카카오는 도대체 상조사만 다 들어갈까니까. 거기에 뭐 무슨 물건 들어가죠. 뭐 꽃 배달 있죠. 뭐 조이금은 카카오 페이로 지불하든지 뭐 지불하죠. 뭐 이게 더군다나 외국에서 삼성전처럼 돈을 벌어놓은 회사면 국익에 도움을 주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국에서는 돈 매출이 없잖아요 거의요. 근데 그냥 이 안에 이미 다들 그걸로 먹고 사는 이 바닥에 들어가니까 이게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여론이 좋아지게끔 조치가 나와야 되고요. 근데 이번에 그 납작 엎드린 갖고는 아닌 모양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외국에서 돈 좀 벌어오라는 겁니다. 카카오. 얘는 일단 먼저 짱대 항봉을 줘야 신호고요. 아까 삼성전자 보듯이 그 다음에 조정할 때 쏘셔도 된다. 그게 그나마 3분의 신호예요. 삼성전자도 볼까요? 삼성전자도요. 얘는 일봉산선 신호지만 얘는 월봉산 신호가 아직 안 나왔다고 했어요. 지금 쏠 거 많거든요. 근데 왜 얘들 갖고 얘가 뭐 바닥이니 아니니 그런지 제가 그런 얘기했죠. 왜 얘들 갖고 NC니 뭐 또 LG화학도 질문 많죠. 이거요. 얘 갖고 왜 그러냐. 얘가요. 이거요. 봐봐. 얘가 이제 나왔잖아요. 여기 올라갔잖아요. 내가 조금 쉬면 이 다음 내가 이건 3분의 정도만 시간 신호 있어요. 근데 얘도 내가 길게 끌고 가려면 모르겠지만 얘들은 수익 게임을 주지 않습니다. 얘들은 최소 여기 생명수에 올라가야 돼. 얘가 지금 여기 무너지라고 했잖아요. 왜 많은 유튜버에서 뭐 삼성전자, SK닉스, LG와 에이지소프트를 얘기하는지 진심 그건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은요 아예 장투 기관들 이제 시간이 필요 없고 돈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 뭐 카카오 1년 동안 놓고 보면 된다. 아 이거 당연하죠. 얘가 계속 빠지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들은 돈이 많으니까 얘를 내려갈 때마다 그게 분할 매수의 유력이거든요. 이렇게 사다가 보면 어디가 바닥을 찍고 들어와서면 돈이 거의 무한대 가까운 사람들이야 이게 되지만 일반들은 여기서 쐈다 이래서 얘가 어느 정도 내려면 금세 깡통이에요. 담보 보죠. 그리고 불안하고 그렇게 매매하면 안 됩니다. 글쎄요. 여러분들 얼마나 제 말을 이해하고 또 동의할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선택의 문제니까요. 이거 쏠 바에는 차라리 미국을 일정 부분 아까 반도체만 하더라도요. 반도체도 잠깐 볼까. 우리 삼성전자 그렇게 조정받았잖아요. 자 반도체 볼까요? 속스 차라리
내가 일정 부분 우리나라만 하지 마시고요. 보세요. 얘들은 신고가입니다. 네? 반도체요. 미국 반도체요. SXL은 3배 싸이고요.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얘기했죠. 저희도 삼성전자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6만원대 아래에서 삼성전자 사서 이제 저희 회원님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투자하겠다는 마인드는 오케이. 근데 트레이딩 하겠다? 수익을 보겠다? 노. 절대 추천 안 하죠. 얘는 지금 얘가 꺾여 있고, 얘는 월말간, 연말간 지금 주스도 얘는 월봉이 꺾여 있고요. 얘는. 됐어요? 아, 저희도 얘가 장투로 가져갈 게 아니다 하면 저희도 이미 다 때렸죠. 저희가 작년에 6만원 여기죠. 이 아래에서 쐈어요. 이 아래에서 쏘고, 이걸 배당을 다 먹고, 뭐, 연말 배당, 분기 배당 다 받고, 첫줄이에요. 그냥 가져가면 되거든요. 일정한 부분 붙으니까. 근데 내가 수익 게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 저는 노후연금을 대비해서 나 얘를 쏘겠습니다. 아, 그러면 3분의 1 내에서 월말 단위로 쏘시면 됩니다. 월말 적금 붙듯이. 그건 오케이. 왜? 어차피 올라갈 테니까요. 근데 트레이딩은 아니라는 거죠. 냉정해 봐야 됩니다, 장을. 최근에 또 중국도 두드맞고 있죠. 뭐 이것저것 복잡한 문제들요. 중국은 트레이딩은, 제가 몇 번, 중국은 트레이딩은 가능하다. 트레이딩. 걔는 투자는 불가능하다. 이거요. 오늘은 올라가고 있죠. 이게 외봉이니까. 얘를 보면, 이것도, 이 보세요. 이건 투자는 가능한 거 아니잖아. 맨날 찐꽁빵꽁 제자리잖아요. 미국하고는 결이 달라요. 미국은. 예? 우상향. 내가 모르고 본 돈은 너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 이거 투자의 관점에서 분함해서 찬성. 나머지는 봐야 되고요. 걔도 또, 만약에 내가 단기적이라고도 내가 매매를 하려고 그러면, 매매 신호가 짱대 양봉은 기본적으로 나와야 된다. 짱대 양봉도 없는 건 그거는 신호도 아니다. 함부로 손대는 건 뭐 조폐공사에서 돈 찍어 오는 것도 아닌데 제발 그러지 마시라. 쏠 거 많은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고 매매하는 게 정말 내 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름디 이제 추석 전 휴가 전인데요. 얘 내려가면 쫓아서 투명하지 마십시오. 올라옵니다. 다만 올라갈 때는 리스크는 줄인다라고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명단 꼭 확보하시고요.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